안녕하세요. 소망소사이어티 남궁수진 간사입니다. 소망소사이어티에서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드리고자 강의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첫 강의로 죽어가는 준비에 대한 강의를 최경철 사무총장님께서 해주실 텐데요. 최경철 사무총장님은 호스피스에서 원목으로 10년 동안 사역하시고 소망소사이어티에서 여러 차례 죽음에 대한 강의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소망소사이어티 유튜브 채널을 꼭 구독해 주시고요. 강의를 들으시고 여러 좋은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소망소사이어티의 최경철 사무총장입니다. 소망소사이어티는 죽음 준비를 하는 교육단체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죽음 준비를 하면은 죽고 난 다음에 일을 준비하면은 죽음 준비가 다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례라든지 아니면은 유산 상속을 미리 준비해 두면은 나는 죽음 준비가 다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죽음 준비는 죽어가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시작할 준비가 되셨나요? 자, 여러분들, 오늘 저와 함께 왜 죽어가는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100년 전에 평균 수명이 25세였습니다. 그런데 과학이 발전하고 의료가 발전함으로 인해서 우리 평균 수명이 80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단하다. 우리가 이제 80세, 이제 100세까지 살겠구나 하고 너무나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평균 수명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또 하나 늘어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기대 수명입니다. 세계보건복지기구에서 매년 각 나라별로 얼만큼 우리가 오래 사는지를 연구했습니다. 각 나라별로 연구해 보니까 거의 이제는 80세 이생을 다 살아서, 야, 오래 사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또 연구를 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건강 수명을 연구했습니다. 각 나라별로 몇살 때까지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가를 연구를 하였더니, 평균적으로 70세까지는 대부분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70세 이후부터 한 12여 년 동안 많은 분들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0년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이게 활동력이고요. 만약에 70세가 되었을 때 병이 들어서 몸이 약해지면은 병원에 가게 돼서 수술을 하거나 약을 먹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낫죠. 근데 조금 더 낫는데 이 전보다는 더 약해집니다. 그리고 병이 들거나 사고가 나면은 더 약해지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다시 나아지지만은 건강이 다시 나빠집니다. 그런데 이 전보다 더 약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몸이 계속 약해지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70세까지는 그래도 대체적으로 건강히 사시지만은 그 이후부터 70세부터는 평균적으로 내 10년 동안 많이 아파지는데 그 중에서도 마지막 2년 반이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보통 우리가 건강하면은 한국이나 아프리카로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원하면은 전 세계 어디를 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몸이 약해지면은 미국 안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비행기를 못 타니까요. 차를 타서 어디든지 갈수 있겠죠. 그렇지만 몸이 더 약해지면은 미국 전역 갈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남가주 몇 시간 동안, 네다섯 시간 동안만 갈 수가 있게 됩니다. 더안 좋아지면은 결국은 교회, 마트, 내가 각 살고 있는 그 지역, 그 마을에만 제가 왔다 갔다 할수 있습니다. 몸의 상태가 안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2년 반이 되었을 때는 집에 갇히게 되고요. 그리고 더 몸이 안 좋아지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침대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 homebound 아니면 bedbound라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우리게 몸이 안 좋아지는 것을 잘 생각을 못하고 이 2년 반 집에 있을 때, 침대에 있을 때를 준비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들 나는 괜찮겠지 하고 아무런 주의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소사이어티는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서 많은 교육을 하고 있는데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려면 결국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죠. 그리고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려면 죽은 준비, 유산 상속이라든지 장례 준비를 철저하게 해놔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죽어가는 준비, 마지막 10년, 그 중에서도 마지막 2년 반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가 여러분 마지막에 아름답게 또 행복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마지막 2년 반을 준비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